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서와 와굴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오부도에서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곳이 와서가 되겠고요. 또이 고갯길을 와굴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한양 도성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시흥로가 되겠죠. 이 노들나루를 건너가는 바로 이 길이 되겠고, 또 하나의 길이 동작의 나루가 되는 바로 이 과천 거쳐서 삼남대로로 가는 이길 교통상으로 볼때 중요한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미팔군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용산 지역의 둔지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찍부터 이 기와를 굽던 마을이어서 이 마을을 와서라고 불렸던 것인데, 그것이 발음이 바뀌어서 외세 마을 혹은 외세 안말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 바로 현재의 용산 철도고등학교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기와나 벽돌을 구워내는 것을 관장하던 기관이 바로 이 와서로서 조선왕조 내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바로 이렇게 국가에서 필요한 기와나 벽돌을 공급하는 관장하는 기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서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외세 마을이 되게 되었고, 와굴현, 와현 하는 것이 외고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아이 외세 마을, 외고개 이런 말을 가지고 처음 연상되었었던 것은 외놈이라고 하는 일본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와서와 와현이 이렇게 변화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자체가 서울 어느 곳보다도 좋은 데다가 흙이 풍부하고 한강물을 끌어쓰기 편리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일찍부터 이렇게 기와나 벽돌을 굽는 가마들이 쭉 있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1882년에 폐지가 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여전히 민간 공장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특히 중국인들이 세워서 명동성당이나 약현성당에 이 붉은 벽돌을 공급했던 공장도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에 오게 되면 이곳에 항공학교가 설립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았고, 올해 용산철도고등학교로 개명을 하게 된 동네가 바로 이 외세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 해당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용산철도고등학교와 지금은 국군중앙성당이 있는 지역. 이 요즘 용산 지역이 굉장히 핫한데요.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데가 바로 예전에는 이렇게 고갯길이었었고, 그 고갯길이 외고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이 지금은 천주교 성지가 되어서 외고개 성지라고 붙여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고개 성지라고 하는 것이 유래되게 된 것은 일찍이 이곳에 와서가 있어 왔었는데, 한참 순교자들이 이 박해를 받던 시절 시신이 이곳에 묻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곳에 가장 먼저 묻히신 분이 바로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이 되시겠고요. 이 사남터에서 순교하고 난 뒤에 이곳에 옮겨졌다가 오늘날은 이 미리내 성지로 이렇게 이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의 이 외곡의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외곡의 성지로서 지금도 이 천주교 성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성지 순례 코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외곡의 성지로 잡고 있지만, 원래 이 지역은 와서, 즉 기와나 벽돌을 굽던 것을 관장하던 국가기관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서는 중림동 약현성당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당곡의 순교 성지, 지금의 삼각지가 있는 지역에 당곡의 순교 성지, 또 외곡의 성지, 새남터 순교 성지,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자리부터 시작해서 절두산 순교 성지, 노고산 성지 등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특히 이 외곡의 성지가 꼭 들어가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김대거 신부가 바로 묻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형장은 도성의 서쪽 지역에 두는 것이 풍수에 맞았던 것이죠. 서쪽 지역이 숙살지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서형 두어서 양화진이라든지 당고개라든지 와현, 새남터, 서소문박 이런 것들이 다 서쪽에 대체로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뭐 천주교도들만 이곳에서 처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동학 지도자들도 처형이 되었고 또 일반 잡범들도 여기서 처형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형장은 서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사형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조리 틀다고 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처형을 하고 난 뒤에도 효수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역 부도 김옥균의 경우 이런 식으로 조리를 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천주교 성지로서 들고 있는 것이 44위의 순교자가 모셔진 기념탑이 있는 서소문 성지라든지 또 많은 수교 성인을 냈던 당고개 순교 성지, 여기서 당고개라는 건 지금 삼각지 근처가 되겠고요. 첫 외국인 선교 사제였던 주문모 신부와 한국인 첫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던 새남터 성지라든지 또 순교자의 목이 잘려나갔다고 해서 절두산 순교 성지가 그 대표적인 성지가 되겠고요. 이들의 시신을 모셨던 노고산이나 외국의 삼성산도 성지로서 이렇게 하나의 순례 코스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바로 이 외국의 성지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서대문박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곳 자체는 이 지금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뿐만 아니라 현양하는 이런 많은 공간들이 지금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소문 순교성지인데 이곳이 특히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던 것 또한 이 지역이 칠패라고 해서 저자거리가 발달했던 지역이라 결국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조리틀기라고 해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소문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고개 순교성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교성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남터 성지가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 철교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탑 모양을 하고 있는 새남터 순교성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절두산 순교성지가 되겠죠. 자, 이와 더불어 시신을 모셨다고 하는 외국의 성지뿐만 아니라 삼성산 성지, 또 노고산 성지, 지금 서강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마련되어 있는 노고산 성지 등이 바로 시신이 모셔졌던 성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189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교회 건축물로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약현성당이고 바로 이 약현성당의 자재가 바로 붉은 벽돌이죠. 그것이 바로 외국의 성지에 있었던 벽돌 공장에서 처음 공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뒤에 만들어지게 되는 명동 성당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성지에서 벽돌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으로 문영왕릉이라든지 수원 화성이라든지 이런 회색 벽돌을 가지고 건축했던 벽돌 문화의 역사는 쭉 있어 왔습니다만 이런 붉은식 벽돌로 서양식 건축물인 성당 건축인 이런 고딕 건축이 일어나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외세 마을이 바로 그런 문화의 출발점으로부터 이어졌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서양의 문물, 외래 문화들이 늘 접하게 되는 바로 이 용산 일대의 하나의 문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외세 마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외세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